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2020년 개띠들의 총운은 노력의 대가가 굉장히 필요한 달이고요. 그치만 재물운은 상승하는 달입니다. 예, 하고자 하는 일들도 좋은 운으로 바뀌는 달이고요. 그리고 직업은, 취업은, 시험운도 굉장히 좋습니다. 단 인간관계에서 또 좋지를 않네요. 이분 여기 개띠들도 건강도 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교통사고 꼭 조심하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위장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은 달입니다. 그렇죠. 많이 드시는 사람 좀 적게 드세요. 2020년 개띠의 1월달 운으로는 재물운은 따르나 인간관계에서 신경전으로 발전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심신도 불안하고 우리가 싸우면 막 불안하잖아요. 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불안증이 많이 생기는 달입니다.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낙상수, 교통사고 또 나오죠. 예, 교통사고 조심하십시오. 관절, 이때는 1월달에는 관절 개통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띠들의 2월달 운세로는 이동수와 변동수가 있는 달입니다. 예, 이제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도 움직여도 되겠죠. 예, 이직이나 취업도 굉장히 좋은 달이고요. 그리고 귀인, 예, 귀인이 나왔습니다. 귀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개띠들의 3월달 운으로는 취업운도 좋고 직장 내에서도 인정받는 달입니다. 예, 상사들한테. 다만 시험에 오는 조금 노력의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아 좋네요. 새로운 이성도 만나게 될 운입니다. 예, 결혼도 운이 드는 달이고요. 그리고 다만 재물이, 재물이 따르지만 재물의 지출이 많을 수 있으니 조금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근데 뭐 결혼운 든다, 뭐 이성을 만난다 해서 모든 개띠들이 다 그렇진 않겠죠. 결혼운이 드는 사람은 아무래도 좋은 날이 있겠죠. 재물운이 좋다고 해서 또 그만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쓰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쓰라는 거죠. 뭐 내가 걸어가다가도 옆에서 차로 치면 그것도 교통사고예요. 차로 내가 이동을 해서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도 교통사고입니다. 예. 나오지 말라 이 소리예요. 예. 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 달은 예, 좀 조심하면서 좀 다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